안녕하세요. 오늘은 감각적이고 세련된 수입 드레스 샵 전혜빈 씨가 발리 웨딩에서 입어서 유명해진 드레스의 신상 버전이 나왔다고 해서 아벨바이케에 다녀왔습니다. 와! 샵 입구부터 모던하면서 트렌디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데요. 내부로 들어오시면 큰 통창이 있어서 전혀 답답해 보이지 않고 따스한 자연 채광도 쓱 들어오면서 가봉스냅 찍기 정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네요. 샵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하이엔드 라벨인 오트포르트 라인인 레타벤샤브, 사레누리, 이브오브 밀라디 등등 요즘 나만의 드레스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유니크하면서 다양한 수입 드레스 브랜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. 100% 수입 드레스긴 하지만 동양인들에게 딱 맞게 커스텀 제작해서 바잉을 하기 때문에 정말 라인을 예쁘게 입을 수 있어요. 마른 체형이신 분들은 드레스 투어 가시기 전에 핏이 안 예쁠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아벨바이케 드레스는 자신의 체형의 단점을 예쁘게 보완해주는 매직 같은 드레스라서 걱정 정말 안 하셔도 됩니다. 액세서리도 굉장히 다양하게 어떤 스타일의 드레스를 입어도 그에 맞는 연출을 할 수 있는 소품들이 많더라고요. 지금 보시는 드레스가 전혜빈 씨가 입은 웨딩 드레스입니다. 인기 최고인 이노센티아 브랜드이고 아벨바이케이의 독점 브랜드입니다. 살짝 누드톤이고 하단은 플리츠 소재로 발리 웨딩에 경쾌하고 러블리함을 잘 살려주는 디자인이에요. 상체가 많이 파여있는데도 불구하고 프릴감 때문에 덜 부담스러워하셔서 신부님들이 더 좋아하시고 발리가 여름이다 보니 전혜빈 씨처럼 머리를 올려서 연출해봤는데 올린 머리가 훨씬 더 드레스에 포인트가 가서 아, 왜 머리를 묶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. 전혜빈 씨가 입은 웨딩 드레스의 신상 버전입니다. 똑같이 이노센티아 브랜드이고 이 드레스는 화보를 찍지 않았는데도 무늬가 정말 많은 드레스 중에 하나입니다. 전혜빈 씨가 입은 드레스 버전보다는 조금 더 차분한 느낌이라서 헤어는 그에 맞게 반묶음으로 변형을 줬습니다. 이번 시즌은 저번 시즌에 비해서 드레스 색감을 좀 더 밝은 느낌의 컨셉이라서 이 드레스도 역시 화이트 톤이 도는 드레스입니다. 밑단이 레이스와 플리츠가 같이 섞여서 확실히 더 여성스러워 보이네요. 아까 전혜빈 씨가 입은 드레스와는 느낌이 조금 다르다는 걸 영상에서도 보이시죠? 추가로 너무 아쉬워서 아벨바이케이만의 세련된 드레스도 한 벌 더 입어봤습니다. 슬리브리스 끝단 퍼프 소매로 되어 있어서 더 여성스러워 보이는 이 드레스는 이리스 노블이라는 브랜드고 아벨바이케이의 독점 브랜드입니다. 오늘 아이웨딩TV와 함께한 아벨바이케이의 전혜빈 씨가 입은 웨딩드레스 직접 입어봤는데 어떠셨어요? 영상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, 구독 꼭 눌러주세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